안녕하십니까, 양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주에 공부했던 거 우리 한번 복습 한번 해보죠. 자, 217페이지입니다. 물권 법정주의죠. 자, 개념입니다. 자, 물권 법정주의인 건 뭔가요? 물권에 관한 사안은 법으로만 정하는 주의가 물권 법정주의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뭐냐? 첫째, 법률과 관습법인데 그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하는데 뭘 정하냐면 종류를 정하고 내용을 정하는 거죠.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이 정하고 있는 물권의 종류만 인정이 되고 다른 종류의 물권은 다른 방법 물권을 만들 수가 없고 이게 뭐죠? 종류 관제고 강제고 또 법률과 관습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을 지켜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내용 강제라고 하죠. 따라서 물권 법정주의를 위반하게 되면 그러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므로 물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강행 규정인 거죠. 자, 219페이지 판례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요? 자, 영구적으로 소유자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걸, 권능을 포기하기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에 영구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당사자 간의 계약, 법률행위도 처분만 할수 있는 소유권, 새로운 물권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자, 220페이지입니다. 물권의 종류죠. 자, 일단 법률,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에 가지고 점유권과 본권, 소유권, 제한물권, 용익물권이 있고요. 또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권이 있는데 관습법상 물권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첫째, 분묘 기지권, 분묘를 소유하게 해서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 우리가 분묘 기지권이라고 하는데요. 관습법상 물권이고요. 두 번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관습법상 물권이죠. 동산의 양도담보도 일반적으로 관습법상 물권으로 이해하는데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분묘 기지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외에는 관습상 법상 물권이 없는 거다. 따라서 221페이지 하단의 판례들 온천권이라는 관습법상 물권 인정되지 않고요. 뭐 지하수권 이런 것도 없는 거고요. 근린공원 이용권 이런 것도 없는 겁니다. 특히 두 번째 판례 미등기 건물의 미등기 부동산의 매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이 인정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왜요?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 물권은 분묘기지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으니까요. 자, 222페이지입니다. 물권의 효력에서 우선적 효력이죠. 자, 우선적 효력이라는 말은 우선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열이 있다, 순서가 있다는 말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선 변제권은 우선해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열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돈을 받는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교재 223페이지 중간 2번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을 정확한 의미로 해석하게 되면 물권 상호간의 우열을 말하는 거고요.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렇게 정리하기로 했죠. 첫째, 원칙. 성립된 순서에 따른다. 두 번째, 예외적으로 성립된 순서와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게 되면 성립한 순서와 상관없이 제한물권이 우선하게 되고요. 또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물권이 우선하게 된다.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자, 224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물권적 총유권이 나오죠. 일단 물권적 총유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물권적 총유권이고요. 종류는 물권적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는 거죠. 자, 이 물권적 총유권은 물권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물권적 총유권만 분리해서 독립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래서 정리할 겁니다. 주체, 물권자이어야 한다. 두 번째, 상대방, 점유자를 의미하는데 점유자라면 그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요구되지 않고요. 점유자라면 직간접을 불문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건물 철거의 상대방은 직접 점유자가 아닌 간접 점유자에게 청구하게 되고요. 다만 하나 따로 기억할 것은 그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이
토지 소유권자 건물을 철거하고자 할때 건물의 소유자에게 철거하를 청구하는데, 만약 그 건물의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하자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이제 물권 청구권은 다 끝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31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물권의 변동이 나오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230페이지 물권의 변동과 공시죠. 일단 대외적으로 권리자임을 보여주는 방법 우리가 공시 방법이라고 하고요. 부동산은 등기가, 동산은 점유가 공시 방법인 거죠. 자, 233페이지입니다. 자,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공시 방법을 갖추게 되면 대외적으로 자신이 권리자임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공시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공시의 원칙 안에 입법주의가 두 가지가 있죠. 형식주의, 등기해야 소유권을 갖는다. 자, 다시 말하면 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라는 특별한 형식을 갖춰야 된다. 형식주의라고 하고요. 또 물권이 변동되려면, 물권 변동이 성립되려면 등기를 해야 되니까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는 성립요건주의라고 하고요. 현재 우리 민법이 채택하고 있는 입법주의죠. 이에 반해서 의사주의, 등기 없이도 쌍방간에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입법주의를 의사주의라고 하고요. 다만 등기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득한 물권을 가지고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등기하기 하는 이유는 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대항요건주의라고 하고요. 현재 일본 민법을 채택하고 있는 입법주의죠. 자, 우리 민법은 196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61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가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그 전에는 일본 민법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의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다음 234페이지에 뭐가 나오죠? 공신의 원칙이 나오죠. 일단 공신의 원칙이라는 것은 공시 방법을 신뢰하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걸 우리가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은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만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 항상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236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물권행위가 나오죠. 일단 물권행위라는 것은 물권을 변동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하고요. 채권행위라는 것은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은 채권행위입니다. 왜요?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쌍방에게 채권이 발생하니까요. 자, 근데 매매계약에 의해서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이 넘어가죠. 물권이 변동되죠. 따라서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을 우리는 물권행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매계약은 채권행위,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은 물권행위,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할 건데, 다만 이러한 물권행위에 대해서 채권행위와 구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에 대해서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긍정하는 설이 있고요. 물권행위 독자성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고요. 그다음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긍정하는 설에서는 무인성설과 유인성설로 나뉘고, 물권행위 독자성을 부정하는 견해에 따른다면 항상 뭐로 오냐면 유인성설로 오게 되는 거죠. 자, 우리 학설은 독일 민법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물권행위에 대한 독자성을 긍정하고 무인성설을 취하지만, 우리 판례는 독자성도 부정하고 유인성설을 취하는 거죠. 따라서 매매가 무효면 유인성이니까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인 거고요. 따라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게 되는 것이 원칙인 거죠. 자, 241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부동산 물권 변동이 나오죠. 자, 일단 이것도 깔끔하게 정리하셔야 되는데, 자, 첫째, 계약이나 단독행위와 같은 법률행위를 통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물권을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됩니다.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판결인데, 자, 확인 판결은 물권 변동 자체가 이루어지질 않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되는지 할 필요 없는지 따질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 판결은 실질적으로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되고요. 형성 판결, 형성권에 의한 판결은 형성 판결만은 등기할 필요가 없다. 그다음 따로 정리할 것은 재단법인 설립행위죠. 일단 재단법인 설립행위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마치 의사주의처럼 이해합니다. 따라서 재단법인은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가져요. 다만 재단법인이 등기 없이 취득한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때는 등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마지막으로 점유취득시효죠.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 물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교재 241페이지 보시면 핵심 강의 노트가 있죠. 요거 가지고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책에 나와 있는 것은 연습하는 용도로 접근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248페이지입니다. 부동산 등기죠. 자, 등기라는 것은 공적인 장부에 적는 것을 우리가 등기라고 하는데, 등기부는 세 부분으로 나눠야죠. 표제부, 갑부, 을부. 자, 표제부에는 부동산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등기하게 되고요. 갑부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게 되고요. 을부에는 소유권 이외의 등기를, 권리를 등기하게 되는 거죠. 자, 249페이지 오시면 부동산 등기의 종류가 나오죠. 자, 표제부에 하는 부동산에 관한 객관적 사실이라는 등기를 우리가 사실의 등기라고 하고요. 갑구와 을구에 하는 것을 우리가 권리의 등기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존 등기죠. 자, 건물을 새로 지면 그 건물에 대한 등기부가 없죠. 이럴 때그 등기부를 새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존 등기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맨 처음으로 하는 등기를 보존 등기라고 하고,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실체적으로 등기가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만들어진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 변동되는 사항을 적게 되면 우리가 권리 변동의 등기라고 하는 거죠. 내용에 의한 분류해 가지고 이렇게 문자로 적는 것을 우리가 기입 등기라고 하고, 그 외에 경정 등기, 변경 등기, 말소 등기, 멸실 등기, 회복 등기 이렇게 있죠. 그죠? 자, 뭔가요? 원시적 불일치를 올바르게 수정하는 것을 경정 등기, 후발적 불일치를 올바르게 수정하는 것을 우리가 변경 등기라고 하는데, 자, 경정 등기와 변경 등기는 등기의 일부가 잘못됐다는 거죠. 만약에 등기부 자체가 전부가 잘못됐다면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말소 등기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목적 부동산이 멸실이 됐다면 등기부가 필요 없으니까 등기부를 폐쇄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멸실 등기라고 하고요. 만약에 멸실된 것이 등기부가 멸실된 거라면, 등기부가 멸실됐다면 등기부를 다시 만들게 되는데 멸실 회복 등기라고 하는 거죠. 또 말소가 잘못됐다는 것은 뭐죠? 말소 회복 등기가 되는 거죠. 그다음 25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형식에 의한 분류가 나오죠. 자, 등기를 하게 되면 독립된 순위 번호를 부여하게 되면 우리가 주 등기라고 하고요. 기존의 순위 번호를 끌어다 쓰게 되는 등기를 우리가 부기 등기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등기를 우리가 본 등기라고 하고요. 물권이 변동되지 않는 등기를 우리가 가 등기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251페이지 오시면 등기 절차에서 신청 주의가 나오죠.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252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옵니까? 등기 청구권이 나오죠. 일단 개념은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우리가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고요. 이런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고 채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습니다. 나누는 기준은 뭔가요? 물권이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현재 이미 물권이 있는 사람이 등기를 청구하고 있다면 그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되고요. 현재 물권이 없는 사람이 등기를 청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등기 청구권은 뭐가 되는 거죠? 채권적 청구권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253페이지 오시면 이런 게 나오죠.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 명의 회복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죠. 자, 우리 판례 유인설을 시작하기 때문에 매매가 무효면
등기가 무효죠. 따라서 그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게 되고 그 말소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물권의 청구권인 거죠. 꼭 그래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말소 등기를 청구하지 않고 그냥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요 이전 등기를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라고 하고요. 물론 이것도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는 것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갖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전 등기든 말소 등기든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한다면 그 사람이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자, 253페이지입니다. 아, 등기의 효력이죠. 일단 1번 본 등기의 효력 권리를 변동시킨다. 왜 우리는 물권 변동하나요? 형식적으로 취하니까. 2번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함으로써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물권의 순위는 결국은 등기된 순서에 따르니까 순위 확정적 효력이 인정이 되고요. 또 등기부 취득 시에는 그 취득 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줄게 되는데 이러한 효과를 우리가 점유적 효력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저번 주에 했고요. 이제 이번 주에 255페이지에 추정적 효력부터 봐야 되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 255페이지 추정적 효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